문 닫았구나. 어서 와. 뭐 하고 있었어? 응? 드라마 보고 있었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선풍기에다 에어컨까지 다 켜놓고.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귀찮아. 안 돼. 이렇게 있으면 더 기운이 빠지잖아. 어서 준비하고 밖에 나가자. 내가 예쁘게 화장해 줄게. 귀찮아. 화장대 어디 있어? 저기. 이게 20대 여자 화장대 맞아? 왜? 나는 좋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화장품 쇼핑하러 나가자. 그냥 같이 드라마 보면 안 돼? 안 돼. 그럼 나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자. 검색? 날도 더운데 그냥 나가면 땀만 나고 힘들잖아. 화장품 사용 후기를 미리 검색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네. 검색하다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밖에 안 나가도 되겠지? 와, 많다. 여기 들어가 볼까? 정말 자세하다. 이 립글로스는 색이 정말 예쁘다. 오, 이 아이섀도는 잘 지워지지 않는데. 좋아, 이 브랜드 매장으로 가자. 뭐? 어서 가자. 어, 이게 아닌데. 한 시간 후. 이게 아까 본 마스카라 같아. 번지지 않는 매직 마스카라. 그래? 네, 그 제품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네, 네. 와, 좋다. 이 아이라이너는 물에도 땀에도 잘 안 지워져요. 아르마, 너 다음 주에 수영장 간다고 했지? 이거 어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잠깐 기다리면 보세요.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죠? 오! 여기 이 립글로스는 발색이 굉장히 좋고 오래 유지돼요. 우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필요하세요? 네.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SPF가 높은 거요. 서핑할 때 쓸 거거든요. 너 서핑하러 가? 아니, 내가 아니고 마르코가. 이거 주면 엄청 좋아하겠지? 너 결국 남친 선물 사려고 나 데려온 거야? 아! 남자친구는 무슨,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사고 싶은 화장품 진짜 많다. 그렇지? 나는 이 립글로스만 사면 될 것 같아. 왜? 점원 언니 얘기 들으니까 다 사고 싶지 않아? 나는 너처럼 귀가 얇지 않거든. 나는 토너나 에센스가 더 필요해. 아, 길 건너편 백화점에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가볼까? 정말? 좋아, 좋아! 그럼 아르마, 잠깐만 기다려봐. 난 마음에 드는 거 다 샀어. 백화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초 화장품을 추천받고 싶은데요. 그럼 고객님,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고객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연령대 스킨케어. 여기요?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은 복합성 피부시네요. 볼은 건조한데 이마나 코는 약간 번들거리시죠? 네, 맞아요. 가끔 여드름도 생겨요. 이 기초 라인은 피부의 유분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들이에요. 저는 얼굴이 굉장히 건조한데요. 여기 수분 크림이 좋다고 들었어요. 고객님은 심한 건성이시네요. 저희 수분 크림은 매우 촉촉하지만 전혀 끈적이지 않아서 인기가 많아요. 글쎄요. 그런데 제 피부에 잘 맞을까요? 그럼 제가 샘플을 챙겨드릴 테니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방문해 주세요. 저는 아까 추천해 주신 거 다 살게요. 또? 다음 날 아침. 로션하고 크림 엄청 많이 바르고 잤는데? 나 어떡해? 환불하면 되지. 지금 나랑 같이 백화점 가자. 어서 들어가자. 그런데 환불을 해줄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화장품 사러 왔던 사람인데요. 어제 산 화장품을 쓰고 제 친구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아무래도 환불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저희 제품이 고객님께 잘 안 맞나 봐요. 환불 가능하죠? 당연히 되죠. 어제 결제한 카드 잠깐 주시겠어요? 여기 결제 취소한 영수증이고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파우치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오! 정말 친절하고 좋다. 파우치도 주고. 그래, 다 내 얼굴 덕분이다.